직장 상사와 괜한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서 이번에도 역시 꼭 쳐왔습니다. 혜수 씨,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? 글쎄요, 제가 크리스마스를 잘 안 챙겨서요. 남친한테 선물 사지 말라고 했어요. 내가 뭐 사주라고 했는데. 네? 어?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다를 거야. 기대도 좋아. 혜수 씨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걸. 어? 고마워해야 할 걸. 어? 아, 좀 자라. 좀 자라 좀. 어우 섬뜩해. 순간 자기가 뭔데 왜 내 남친한테 선물을 사라 말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이 상황도 참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. 하지만 고민하는 사이 화낼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결국엔 드디어 쇼핑은 어려워. 카페인이 필요해. 드디어 먹어본다. 우리 라멘 소원성취 여기서 먹을 줄이야. 설마 같이 간 건가? 뭐 문제가 있나요? 남친은 제 말은 싹 다 무시하고 대리님이 시키는 대로 선물을 사러 갔더라고요. SNS 사진 뭐야? 오늘 친구 만난다면 설마 내 선물 사고 있는 건 아니지? 아니야. 친구 여친 선물 골라주는 중이야. 선물 진짜 필요 없으니까 안 사도 돼. 정말? 주영 누나는 꼭 사주라고 그러던데? 주영 누나는 꼭 사주라고 그러던데? 내가 마리오네트처럼 놀아나고 싶어. 아니야. 진짜 정말 완전 필요 없어. 에이. 그러다 진짜 안 사주면 삐질 거면서. 안 삐져. 내가 안 갖고 싶다는데 왜 내 말은 안 믿고 대리님 말만 믿어? 선물 사면 이번에 진짜 나 화낼 거야. 알았어. 안 살게. 대리님 말에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남친을 보니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. 그러던 중 제 인내심이 폭발하는 일이 터졌습니다. 또!